안녕하십니까. 불편한 TV 싸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상당히 불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TV 보면서 이런 것좀 정말 불편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역사 왜곡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 교과서를 바꾸는 등뭐 파렴치한 아베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응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3개월이 됐는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국민성 그리고 일제 시대 때의 우리의 이제 단합된 모습들을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데 최근 9월 23일부터 아마 30일경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국 언론이 대놓고 일본 제품 광고하듯 느끼게 한 영상이 하루 종일 수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말이죠. 진짜로 국민들의 이념과 어떠한 바램을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 26일, 9월 26일 뭐 수차례 방송이 됐습니다. 이거 뭐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날 뭐 하루 종일 TV에 나왔었던 거니까. 그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뉴스를 계속 송출을 하는데, 기자들 기자들 포토존에 캐논 회사, 명칭이 달린 테이프가 버젓이 포토존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상당히 불편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아니 포토존 테이프가 그렇게 없었나? 굳이 지금 불매운동을 대국민들이 하고 있는 시점에 아니 캐논 테이프가 웬 말입니까, 진짜.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뉴스에, 방송 3사, 뭐 KBS 뿐만이 아닙니다. 뉴스를 송출하고 있는 모든 방송들이 이 포토존, 캐논 테이프를 사용한 포토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찍었어요. 완전 대놓고, 포토라인에 설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포토존을 자세하게 찍어서 송출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봤어요. 이게 간접 광고? 직접 광고?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청자분들은. 좀 진짜 방송사에서 좀 더 국민들을 위한 배려 깊은, 방송 송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불매운동의 불씨가 좀 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끝나면서 그날 나갔었던 방송 중에 제가 불편해했던 포토라인, 캐논 포토라인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말대로라면 정 교수는 취재진이 대기하는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방송사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똑바로 좀 해, 아유, 씨.